안녕하세요. 앙팡이 후추 정세기 집사 으띠입니다. 제가 한참 전에 Q&A 질문을 아주 또 일로 와. Q&A 질문을 댓글로 받았었어요.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것들 몇 가지만 추려서 답을 해드릴게요.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뭔가요? 제가 영상에서 몇번 언급을 했었는데 원래 같이 살던 고양이가 두 마리가 더 있었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복막염에 걸려서 이제 한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아프니까 최대한 사진을 많이 남기려고 되게 많이 찍었었는데 애들이 원래 그 모습이 있는데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만 사진에 남으니까 아, 이거를 좀 많이 찍어놓을 걸 하는 후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애들을 또 입양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랑은 진짜 많이 찍어서 남겨놔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근데 무엇보다 장애묘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요새는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랑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들을 보고 되게 불쌍하고 안쓰럽고 측은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애들은 불쌍하지 않고 고양이들은 그런다잖아요. 뒷다리가 없으면 앞다리로 걷고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냥 여느 고양이들이랑 같이 그냥 행복하게 먹고 자고 노는 그런 고양이들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달 동안 아이들에게 드는 비용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제가 가계부를 전혀 안 씁니다. 너무 보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번 달에 얼마나 썼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애동이 재활병원 이동하는데 12만 원 들었고, 간식이나 장난감, 용품, 사료 이렇게 고양이들이랑 관련된 모든 걸 사는데 100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마리 정도 검진을 받거나 하면은 한 40만 원 그냥 훅 나가고. 그래서 최소 150만 원은 고양이들한테 매달 쓰고 있고, 최대 2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동이 최근 치료 근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애동이 일단 그 무제한 받는 침치료는 중단했습니다. 왜냐면은 효과가 없었고요. 병원에서 최근 동안 그침 맞고 걸어가는 영상 찍어서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환불 요청 드렸고, 돈을 일부분만 환불을 해주고 지금 계속 돈이 없다고 환불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여서 환불 진행 중입니다. 대신에 이제 애동이가 그동안 침치료를 받으면서 어깨 부분을 전혀 풀어주질 않았어요. 여기 어깨랑 팔에 근육이 너무 심하게 생겨서 사람이 목 뒤도 너무 뭉치면은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아프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애동이 팔이 허리도 많이 휘었고, 그래서 그런 자세를 교정하고 애동이가 좀더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런 근육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전에 다니던 VIP 동물병원에서 침치료를 다시 받고 있어요. 다른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네 마리와 집사님 중 누가 제일 건강한 똥을 싸나요? 제일 건강한 똥을 싸는 건 앙팡이에요. 왜냐면 앙팡이는 똥이나 뭐 그런 걸로 저를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앙팡이가 제일 건강한 똥을 싸고 있습니다. 으띠님 머리가 항상 뽀글거려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파마를 했었어요. 저는 완전히 찰머리 중에 찰머리에다가 생머리여가지고 머리도 어디서 하시냐는 분도 많은데 제가 인스타 다 뒤지고 별 이상한 미용실 가서 막 울면서 나오기도 하면서 찾았는데 쇼컷 전문으로 하는 우리쌤한테 맡고 있어요. 여기 인스타 제가 올려둘게요. 혹시 저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꼭 이분한테 잘라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분한테 가서 그냥 으띠 머리 해달라고 하면은 그냥 저랑 똑같이 뽑아주시니까. 이것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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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물어보셨던 거다. 영상에 나오는 그림이나 오프닝 제작 과정이 궁금해요. 그림 그리는 거나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건다저 혼자 하고 있어요. 외국어 자막이 엄청 많은 건 아빠가 해주고 계시고요. 저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고, 그림 그릴 때는 판타블렛을 쓰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덕질하면서 그림 그리던 사람이라 그 액정 타블렛을 잘못 쓰겠어요. 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한장한 장씩 다 그려요. 그래서 그걸 빠르게 다 이어붙이고 이렇게 이어붙이는 것뿐입니다. 애니메이션은 그냥 공수가 많이 들어갈수록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힘센 고양이 그 노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100장씩은 그렸던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이어붙였으니까 최소 몇백 장은 되겠죠? 윗대님의 전공이 궁금해요. 디자인 전공이냐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네, 저는 디자인 디자인입니다. 전공은 의상 디자인과예요.
패션 디자인이 제 전공이고요. 중고등학교 때 정말 패션 디자이너가 너무 되고 싶어서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던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괴리감이 되게 심했어요. 저는 모피 반대, 무분별한 도축, 뭐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 이렇게 환경이나 동물들에 대한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거의 이런 작품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이 옷 만드는 건 너무 재밌으니까 막 하고 제가 공부는 대학교 때 아예 안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패션 대회가 있어요. 거기 약간 서바이벌 형식으로 살아남는 대회인데 거기서 본선 올라가서 상도 받고 그리고 졸업할 때 졸업 전시회로 패션쇼를 하는데 제가 1등을 했었거든요. 문제는 제가 이제 옷을 만드는 방식이 오뜨꾸띠르라고 해서 상업적인 그런 기성복은 아니에요. 판매를 위한 옷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나중에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그때 대학교에서 거의 최초로 길고양이랑 공생하는 동아리를 만들었었어요. 그 동아리를 활동을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길고양이 뭐 구조하고 치료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캠페인을 친구들이랑 같이 한다던가 뭐 굿즈를 만들어서 판다던가 뭐 홍보를 하고 뭐 어딘가 콜라보를 한다던가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직업이 마케터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제 결론은 딴 거 재밌는 거 하는 게 더 좋다. 다음 질문.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세요? 제가 뭔가를 만들거나 이렇게 창작할 때 나오는 재료들은 다 고등학교 때 제 머릿속에 박힌 것들 뿐인 것 같아요.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6년 동안 반장이었어요, 제가. 교실에 뒤에 꾸며지는 환경판이라던가 뭐 온갖 그림 대회, 포스터 대회, 글짓기 대회 이런 거 쭉 나가고 뭐 밖에 내보내는 거 이런 거를 다 제가 맡아서 했었고 그거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관종이었나 봐. 그때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없으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 필기하는 노트에 그림을 엄청 그렸어요. 그러니까 사파를 되게 많이 그려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사파를 그리면서 머릿속에 넣는 건데 그때 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주는구나 잘 알아듣는구나 이거를 그때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픈 고양이들에서 이렇게 매력을 찾아서 캐릭터로 만들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랑 같이 섞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돈 주고 다녔던 입시 미술학원 여기서 배운 거는 저한테 영향을 별로 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 외에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것들만 저한테 지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시간을 내서 하시면은 나중에 엄청 큰 재료가 될 겁니다. 다음은 여가 시간에 뭘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메이플을 합니다. 장애묘 케어하는데 힘든 점 탑 3. 첫 번째는 애동이 배변 도와주는 거. 이제 제가 외출했을 때 애동이 쉬마려면 어떡해. 그게 가장 힘들고 두 번째는 애동이 배변 치우는 거. 제가 뭐 퇴근하고 왔을 때 바닥이 다 똥칠이 되어 있다던가 이런 거. 세 번째는 병원 가는 거. 왜냐면은 아팠던 전적이 있는 애들이니까 갑자기 뭔가 이상한 증상이 있을 때 얘한테는 더 그게 크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걱정이 돼서 병원비. 특히 애동이 같은 경우는 재활치료하는 비용이라던가 그런 게 가장 힘이 듭니다. 아이들과 살면서 너무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일단 애들이 먹고 싶어하는 간식을 다 줍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엄청 뜨끈하게 바닥을 데워놓고 애들을 재워요. 진짜 오랫동안 자거든요. 배불러서 뜨끈하게. 그동안 저는 메이플을 합니다. 항문의 이빨나기 vs 이빨의 항문나기. 항문의 이빨나기. 좋아하는 옷 브랜드나 쇼핑몰 궁금해요. 저 옷의 거의 80%는 고등학교 때 광장시장이나 동묘 가서 샀던 빈티지 옷들 아직까지 입고 있고요. This is Never Dead에서 맨투맨 같은 거나 사서 입고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카라트예요. 카라트 위. 그 외에는 여행 가서 샀던 빡치는 티셔츠 이런 거. 그리고 저희 엄마가 딱 취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엄마 가끔씩 보내주는 옷들 입고 있습니다. 뉴 굿즈 계획은 없나요? 이렇게 3월 말에 잔뜩 나오니까 기대해주세요. 누가 꼬순내가 제일 좋나요? 이거는 무조건 앙팡이에요. 앙패가 씻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제가 안 씻겼더니 얘가 약간 누래졌어. 그래서 그런지 그 뒤통수가 약간 누런데 거기 냄새를 맡으면은 거의 인절미. 꼬순내. 가장 무례했던 댓글과 가장 기분 좋았던 댓글. 진짜 제일 기분 나빴던 댓글이 있어요. 제가 뭐 애들 보고 뭐 아 징그럽다 애들 못생겼어요 이런 댓글은 별로 타격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약간 실제로 만나면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애들이 다 장애묘인데 다 귀엽네요. 골라서 데려오셨나봐요. 네 제가 다 골라왔어요.
가장 불쌍해 보이는 애들로 골라왔어요. 잘했죠? 어,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았던 댓글은 장애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유디님 영상 보다가 장애묘를 입양을 했어요, 이번에. 잘 살아볼게요. 약간 이런 댓글 너무 훈훈하고 좋아요. 굉장히 뿌듯하답니다, 이런 댓글을 보면. 마지막 올해의 계획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메인 목표는 훨씬 더 넓은 곳으로 이사가는 거. 우쭈야! 그리고 이제 이사가서 애동이 콜로세움 캣타워 맞춰주기. 천장에 머리를 댈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런 캣타워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웹툰이랑 유튜브 열심히 하는 게 올해 목표예요. 웹툰을 좀 귀찮지만 꾸준히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칭찬이나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고 힘내서 저도 열심히 고양이들이랑 열심히 살아볼게요. 다음에는 고양이들이 한창 많이 나오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좀 궁금함이 좀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